안녕하세요. 아유, 깜찍해. 어우, 예뻐. 아유, 너무 좋아. 네. 반가워요. 네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일단은, 오늘 의상 패션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깜찍하고. 예, 네. 모자에도 핀셋을 이렇게 많이 달았네요. 그래도. 이게 바로 센스. 아, 이거 센스고. 오, 예뻐요, 예뻐.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약간 무지개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좋습니다. 일단은 한 분씩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칸의 민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오디션으로 많이 뵀었죠? 유나킹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저도 처음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다양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미 실력이 입증된 멤버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칸의 멤버로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기분이 네. 좀 어떤지 좀 예, 얘기 좀 해줄까요? 네. 되게 설레기도 하고 네. 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뭔가 되게 기쁘고 네. 모든 게 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쇼케이스를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기자분들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처음이고 해서 좀 긴장이 되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두 분이 아까 뒤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진짜 네, 이 무대가 처음이다 보니까 네. 다양한 오디션,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에 다양하게 참여를 했는데 그때 무대와 지금 쇼케이스 무대 어느 쪽이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는 솔직히 두 개 다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도 뭔가 지금은 같이 저희 곡으로 하는 거니까 더 잘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런 마음이 있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디션 서바이벌 할 때는 혼자 서 있으니까 네네. 그때만의 부담감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또 든든한 파트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혼자 할 때보다는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렇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긴장감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기자님들 굉장히 이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또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많은 응원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그 두 분이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두 분이 또 듀엣으로 이렇게 데뷔를 한다고 해서 진짜 저는 약간 언빌리버블, 약간 밤잠을 설쳤어요. 이게 진짜 실현 되는 건가 조금 놀랐는데 어떻게 해서 두 팀이 두 분이 이렇게 팀을 이루게 된 건지 궁금해요. 네. 사실 저랑 민주가 이제 같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한 6년 정도 돼가거든요. 와.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약간 찹쌀떡 같은 찰떡궁합이 아닐까 싶어서 서로 장단점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네. 팀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나올까 싶어서 이렇게 기회에 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굉장히 호흡이 잘 맞아 6년 동안이면은 네. 사실 호흡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쵸. 그쵸. 아니 좋은 쪽으로 흘러가서 좋은 쪽으로 네. 하면 하면 우함이 이렇게 네, 한번 해볼까요? 해봐요. 진짜. 시작. 저희가 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한번 보여줘봐요. 어떤 거예요? 제가 붐이면 민주가 키 약간 붐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런 느낌 네. 이런 게 있구나. 네. 붐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귀엽네요. 칸이 탄생을 했는데 일단은 근데 이 팀 이름이 칸 외자고 또 칸 이게 굉장히 좀 강렬한 느낌입니다. 이 뜻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뜻의 의미가 있는지. 네. 칸이 이제 왕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왕.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모든 면에서 되게 완벽하고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드리고 또 되게 진정성 있는 음악성으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우연히 발견한 건데 또 네. 우리 명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공유해보고 싶어드렸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는 되게 큰 원동력으로 이끌어지는 작은 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칸이 이렇게 시작하는 만큼 새 출발로 잘 뭔가 우리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네. 가요계 쭉쭉 뻗어나가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두 사람이 또 이 본인들의 또 팀 이름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확신을 가지고 의미 부여를 되게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그 칸의 팀에 대해서 좀 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저희가 또 기자님들 모셨으니까 포토타임을 또 여러분들 또 사진 고기 담아주셔야 되니까 포토타임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별 사진을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 첫 번째 개인 사진은 유나킴 씨부터 먼저 사진을 좀 찍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 내려주시고요. 자, 유나 씨는 뭐 이렇게 준비한 포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쁘게 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좌측부터 먼저 바라볼게요. 네, 좌측부터 살짝 몸을 틀어서 여기 앞에 서서 살짝 마이크 네.
그렇죠. 앵클 빼야죠. 아우 벌써 뭐 아우,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역시 다양한 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경험을 해봤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바로 튀어나옵니다. 아우 좋아요. 아이 좋아. 멋집니다. 중간 정면 한번 바라보시고요. 네, 정면에서도 또 멋진 포즈 한번. 아, 굉장히 그 베이비 페이스인데 눈빛은 굉장히 강렬한. 아, 네, 좋습니다. 시선, 네, 시선 처리를 네, 정면으로 잘 좀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유나 김 씨. 네, 다음에 이제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측, 우측. 네. 방향은 다 그냥 비슷비슷한데 네,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좀 이렇게 네, 조금씩만 틀어주시면 네, 사진 찍기가 좀 편합니다. 기자님들께서 포즈는 한번 할 때 한 3초 정도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우리 기자님들이 보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민주 양 나와주실까요? 네. 자 역시 좌측부터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좌측부터 역시 포즈 한번 취하면 한 3초 정도로 좀 유지해 주시면 다 보겠습니다. 네, 귀엽게 네, 모자도 한번 잡아주시고요. 약간 이 패션 브랜드 오늘 모델로 나온 듯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귀여워요. 네, 발랄하고 아이 좋아요. 네 이제 정면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정면 바라보시고 오늘 의상이 두 분 다 굉장히 또 예 코디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헤어도 그렇고 좋습니다. 이제 우측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아요. 네 네 시선을 한번 우측으로 제대로 한번 틀어주시고 네, 저쪽 바라주시고 네 그렇죠? 좋습니다. 단체 포토 타임 우리 네, 유나, 김 씨도 같이 두 사람이 좌측부터 한번 바라볼게요. 좌측부터 네 몸을 좌측으로 완전 틀어주시고 네 단체 포토 타임 좋아요. 오케이 이제 정면 네, 정면 네 아, 두 사람이 일단 뭐 포즈 취할 때부터가 케미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이게 각자도 멋졌지만 같이 이렇게 어울렸을 때 한 쌍이 굉장히 멋진 칸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측으로 한번 들어주실까요? 우측으로 완전히 시선도 우측으로 좀 처리를 잘 해주시고요.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카닉 조금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한 데뷔곡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니까 들려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좀 준비가 되셨나요? 심장이 살짝 좀 바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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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심장이 안 뛰면은 뭐 이렇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심장이 뛰어야 돼요. 네, 네. BPM을 살짝 좀 약간 추스리고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 곡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한마디 또 해주세요. 미디어 관계자분들께. 네, 저희 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나왔으니까 저희 칸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의 데뷔곡 I Am Your Girl의 뮤직비디오와 함께 또 두 사람의 무대 한꺼번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감사합니다.